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빠도 인사해. 나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구름이네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름이네 남편이에요. 오늘은 이거 간장찜닭을 준비했어요.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이거 먹어? 아니 근데 안 나오잖아. 그게 안 나와도 돼? 아린이가 우리 집 트레이드 먹고 싶어. 어쩔 수 없지. 자리가 없어. 2인분이야? 이게 기본 찜닭은 반말인가 봐. 아, 그래? 반말이면 닭다리를 하나 준다는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아서 5,000원을 추가해서 한 마리로 했어. 그래? 어떻게 반말을 줄지. 그러니까. 괜찮아? 아리나, 아리 밥 몇 시 먹었냐? 8시 반. 로제로 시킬 걸 그랬나? 왜? 그냥. 로제보다는 밥상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응. 내가 로제 별로 안 좋아. 롤레가 뭔지 알아? 토마토 그런 거 아니야? 응, 그 크림 소스랑 그런 거. 아는구나. 왜 아빠 손 잡아줘? 아니 아빠 손 아니야? 근데 치즈가 좀 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늦게 왔어. 어제 들렸다 왔나? 그렇지. 그만해. 내가 신라면 정도에 맵기로 했어. 그 정도는 먹잖아. 근데 난 신라면 안 먹잖아. 웃기네. 저번에도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래? 몰라, 기억 안 나. 네, 주식 단톡방 어떤 사람이 주식 살려다가 주식 안 사고 캠핑카를 샀대. 애기들과의 추억을 위해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 거기다 캠핑카에다 1억을 태웠대. 1억 주고 샀대? 응.
이게 자기가 이 주식을 하면서 1년 후에 이게 한 2, 3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2, 3억 대신 나는 우리 아이들과의 추억을 선택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좋은 아빠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마트 하는가 봐.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하는 일 특성상 그 아파트를 못 벗어나는 건가? 그 아파트에 사는가 봐. 살면서 슈퍼를 하는 거. 아니 너 많이 놀러 댕기는 큰일 났다. 아빠 싫어한다. 어? 아니 왜 이래? 우리 부딪혔나? 빨간데? 아빠도 쓸려는 거지. 들었나? 살짝 맵다. 아진아, 너는 언제 밥 먹을 거야? 응? 맨날 물어봐? 응. 네, 맨날 뭐 먹을 때만 물어봐야지. 아니면 언제 먹을까? 당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당면이 맛있네. 난 그 넓적 당면보다는 이 가는 게 낫다, 난 거. 아, 진짜? 응. 그 넓적당면은 중국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게 좋은데. 그래? 응. 변경하려다가 안 했어. 이거 이제 슈퍼 퍽퍽살 같은데? 이거 먹을래도 안 먹었어, 그래서. 닭다리가 안 들어. 나 닭다리 하나 먹어야 되네. 닭다리 안 먹었어? 없어, 닭다리가. 없어. 이거 아니야? 뭔가? 생일! 이게 닭다리라고? 병아리야, 병아리. 진짜. 닭을 키우다 말았고. 키우다 말았어. 하림이랑 이런데, 마니카랑 이런데 벌금 맞았대잖아. 탕압했잖아. 응, 과징금. 어쩐지 닭값이 비싸다 했어. 근데 원래 다 쉬쉬하면서 알고 있던 거 아닌가? 쉬쉬도 아니고 대놓고 다 알고 있던 거 아닌가? 난 몰랐는데? 다 먹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누가 실망했나? 고구마. 너무 크다. 좋은데?
난 감자 말고 고구마를 다 넣으면 좋겠어. 고구마 맛있지? 감자는 별로야. 감자는 감자대로의 맛이 있고 고구마도 고구마대로의 맛이 있지. 난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치즈가 굳었어. 퍽퍽해. 이게 기본이 17,900원인가 그래. 아. 근데 한 마리로 변경을 하면 추가가 5,000원이야. 그리고 배달비가 3,000원이야. 근데 4,000원 쿠폰을 줘. 그래서 21,000원을 시켰어. 근데 21,000원에 찜닭을 이걸 넣으면 나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치킨은 닭만 오는데 거의 지금 20,000원이잖아. 치킨 너무 비싸. 아니야, 입에 드지 마. 왜 이랬어? 입에 드지 말라니까. 이게 퍽퍽살이 많지? 족보살이요, 어디다. 보통 꼴뚜가랑 부위가 잘 없네. 아니야, 힘줘? 구성이 형네 오늘 퇴원한다 그랬나? 몰라. 요즘 6일인가까지 있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오늘인데? 지옥을 바꾸고 있겠구나. 뭐 지옥이요, 행복 시작이지. 오늘 저녁 새벽이 딱 돼봐야 아 조이원이 좋았구나 싶지. 행복 시작이지 아니나. 그지? 오빠 결혼. 아니나 행복 시작이지. 입술이 살살 올라온다 이제. 오빠 이제 매운 거 잘 먹나 봐. 못 먹어 나. 나 그때 그 쫄면, 아 비빔면 먹고 화장실 몇번 갔잖아. 진짜? 난 그러질 않네. 그게 먹어가지고는 그때는 좀 옛날보단 괜찮긴 해. 근데 다음날 아파 배가. 그건 똑같아? 똑같아. 내 혈은 단련이 돼도 내장은 단련이 안 돼. 또 언제 물었어? 네, 근데 저, 어휴, 그럼 미안, 밑에 있었네. 내일 저녁 몇 시에 먹어? 6시나 먹어야지. 6시?
그러면은 4시, 4시 반. 4시, 4시에는 나가야겠다. 아니니 이유식 가져가야겠네. 4시 출발해서 거기 4시 반 도착. 거기서 뭐 하고 하면 1시간 잡고. 거기서 좀 5시 반. 5시 반에서 이제 거기 가면 한 15분 걸린 게. 그리고 뭐 준비하고 뭐 하고 6시 좀 먹으면 돼. 두께가 없는 거 아닌데? 전화를 해봐. 뭐를 전화를 해봐? 근데 있을걸? 사람들이 비싸서 그렇게 잘 안 먹잖아. 더구나 요즘은 주머니 사장들도 다 힘든 게. 아니야. 여행 갈 돈 아껴갖고 플렉스 안 되잖아. 아 진짜? 맨날 행 1년이면 한두 번씩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 그거 모아갖고 플렉스 안 되잖아. 아 정말? 응. 어떤 사람? 이거는 몸통이 너무 아린이한테 돌아가 있는 거 아니야? 나름 먹방을 찍는 건데. 아, 그래? 나는 상관이 없지. 선이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그게 언제? 그래도 찍으면은 같이 이렇게 해야지. 다음부터 보면 나를 빼고 아린이를 넣어. 글자 니나. 아린이를 넣어야지 인기가 맞지. 응? 누가 이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를 줬어. 개운 아린을 봐야지. 그렇지 아니나? 맞죠? 콜라 좀 주세요. 딱 뭐? 이 떡이라고 알려준 거. 그렇게 고양이 소리 들린다. 뭐야? 자기는 있는 대로 먹는다더니 고구마 다 먹었네. 나 안 먹었어. 아까 반절 냉긴 거 먹은 거야. 응, 그러니까. 응. 응. 있으니까 먹었지. 응. 감자 반절 가져갔잖아. 응, 잘했어. 응. 아린이 콜라 한잔 할게요? 뭔 소리지? 내 뱃소리인데? 오빠 뱃소리야? 어. 희한한 소리가 나네. 침수가 뭉쳐져 있다. 오예. 왜? 아, 찾았다. 뭐? 봉. 많이 먹어? 응. 오빠 먹었지? 몰라? 먹었나? 퍽퍽하게 너무 많은데? 응. 진짜 좀 잘 봐봐. 아니야, 밖에서 뭐라고 하지?
너무 맛있다. 에이, 아니, 또 양말 벗었네. 그건 아시죠? 아, 네, 여기 입 앞에 아파. 밑에가, 이런, 올라가게. 아니나. 아유, 밖에 시커먼 거 봐, 맞지? 이제 이렇게 찍어야겠다. 왜? 이게 딱 좋네, 음식도 보이고. 그래? 이렇게 사선으로 찍는 거 봐. 그래? 응? 그래? 응. 다음부터 아리는 여기 앉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을게. 됐어. 왜? 아리니가 친구 아니야? 우리 집 마스코트인데. 우리 집 마스코트는 뭔데? 김치청문인데? 이제라도 알면 됐어. 우리 집 마스코트는 구름이, 아린이 구름인데? 그래서 아구아구인데? 아구아구? 아구아구! 아구아구! 나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 아리나. 계란 안 먹어? 안 먹어. 왜? 계란도 볶고. 아니야, 이거 엄청 부드러운데? 나도 먹어봤어. 어, 진짜? 구름아, 우리 집 마스코트가 누구야? 아린이야, 구름이야, 선양이야. 선양이? 아린이, 구름이. 구름이 또 물 다 마셨다. 뭐가 먹었냐? 다 먹었다. 맛있어? 응. 근데 먹을 게 없어. 당면 먹어. 이 치즈도 있어 여기. 이거 치즈야. 당면 그렇게. 콜라 좀 줄래? 효상이 형네는 모유 맥인데? 아니 분유 맥인데? 그거까지 모르겠어. 분유맥이면 조금 편할 것이고 우유맥이면 조금 더 피곤할 것이고. 많이 피곤하지. 그때는 한참 100일 전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피곤하지. 새벽에도 일어나서 짜야 되니까.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아빠 보고 웃어줘요. 아니. 아빠 보고 웃어줘요. 점점점. 점점점. 아리나, 아! 아! 아린이 엄마 잉크, 아! 아이고, 잘했어.